자, 레디 준비 시작. 전연연 전연연 여러분부터 살리죠. 바로 됩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효과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고 행사 준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전연연 전연연 여러분부터 살리죠. 와. 자, 김대승 회장님 받아주시고 앞에 몇 분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에서는 지금부터 사단법인 전국연합 어빈연합회 취임식 및 결의대회를 선언합니다. 자, 임행장 서서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직위 수석부회장 김태병, 기한을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명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장 김대성, 부회장 이기사, 내용은 똑같습니다. 부회장 김중식,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연합회 부회장님들입니다. 자,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임명자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사무총장 김석진, 임명자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사무국장 이기호, 임명자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이사 김경도, 임명자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이사 강건용, 내용은 똑같습니다. 임명자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이사 김석건. 자, 임명자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이사 박막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예! 임명장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감사 박영호, 임명장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감사 정각건, 임명장 소속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직위 경남연합회장 성명 최맹규, 임명장 소속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부산연합회장 최청희, 임명장 소속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전남북연합회장 최정채, 임명장 소속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중남연합회장 전두현, 위촉장 소속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직위 기획홍보위원장 성명 구원회, 위촉장 소속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직위 고문 성명 유정권, 위촉장 소속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직위 고문 성명 김병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전국연합어빈연합회 부회장 이기삼, 자, 임명장
소속 사단법인 전국 연안의업인연합회 직위 대의원 성명 박영풍. 자, 오늘 저 대표로 받았습니다. 대표로 받고 전부 참고로 대의원은 56명입니다. 전부 악수 한번 해주시고. 예. 아,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전부 차렷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이 또한 멀리 부산에서 오신 제2만 협회 임원 여러분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위 연안의업인연합회 회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바다는 수산 이상의 남해로 생색의 달란병 타격으로 어린 치열까지 악세대를 안 먹지 않은 불법업 은혜의 불법으로 인해 연합협은 해를 하도 많도록 상태와 길로 알려드려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방치가 계속 된다면 보자나 수단장의 제 생각력은 아예 혹은 내기가 허를 지경에 이를 것이 떠난 이치니 이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개량 수단법상 기존의 연안의업과 근해의업의 조국에 분리되지 않아 기업의 근해업 등등에야 가슴이 좋으실 때가 만연되고 있고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를 무기로 방치하고 있어 연안의업의 한패로 수단자는 희한히 말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연안들은 민간 합동 수단장 관리정책 및 수단정책 개발 협의회 등에 예외 계속적으로 참석하여 이에 대한 강성과 우리 연합의원들의 의견을 건의하는 연근의 교육권이 확정 분리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 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연합 수단장을 호를 쓰고 거절하고 이용하여 우리 연합의원들의 근혜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종 연구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방법 이에 관련된 정부와 행정, 정책에도 연합의원들의 말씀에 이해가 되어가야 합니다. 또한 사회체제는 바다로 가성전대에 부들거라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뭉치고 기부한다는 큰 도둑 소름 안 잡고 속책만 잡는 한속 실패 우리 의미는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검사합니다. 보고법 등은 이제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날을 위하여 힘내시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영신을 환영합니다. 종전의 소유부터 남영수 근한대행 김동주입니다. 전국연안의업인 인합회 바다살리기 범국민자정결의대회와 제2대 김대성 회장님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남영수 개척이 된 것을 매우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사비 이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매진해 나갑시다. 수산 행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연안업의 경쟁인 강화와 업인 소통들이 한절 소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업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연한 봄날을 맞아 개최하는 전국 연안업인 연합회 제2대 회장 취임식과 바다 살리기 범국민자정결의대회와 대의원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블랙카드에 붙인 내용들을 보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고 내 바다 내가 살려서
물려주자는 그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이 대의가 그냥 대의로 끝내니까 연안원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으로 요청을 지켜가는 기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회에 회장님으로 취임하신 김정일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임원님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복영자표의 건강은 김경국입니다. 오늘 제2대 김대수 회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 연안의원협회가 새로이 출발하는 이 시점에 제가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연근의 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안업과 근해업을 한 단어로 묶어가지고 연근하자. 그래서 수산정책도 연근의 정책.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은 연근으로 묶어서 정책의 혜택을 은혜 쪽에 몰아주자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근회가 아니고 연안과 근회업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근회업이 탄생한 것이 1967년도에 수산진흥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빨리 우리 업을 기업형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일본 업을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산진흥계획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 근대화에 너무 서둘렀습니다. 그 결과 업 근대화 이면에는 많은 연안업인들의 희생이 강요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 유 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각종 정책회의에 가보면은 여러분 연안업인들의 주장을 요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수협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여러분 수협이 어떻습니까? 수협은 지도 경제 사업은 뒷전입니다. 돈 장사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연합업인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조직인 수협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시점.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 전국 연합업인 연합회가 발족되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국 연합회의 발전, 제 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연합회의 스스로 단결을 해야 됩니다. 지역이 다르다, 업종이 다르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내부는 상충된다라고 해서 서로 다 터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어려워요. 다소간 자기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전체 연안업인의 이익을 전개시키는데 방편이 된다면 내 하나 조그마한 희생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안업인들은 이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 뭉쳐서 연합업인들의 요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요구를 잘 다듬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서 정책에 여러분들의 요구를 제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합업인 여러분들이 단결, 그 단결이 무엇인 점에 우리 연합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리몬 낭독이 있겠습니다. 게리몬 낭독은 우리 이기호 사무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게리몬 준비! 떨어주십시오. 게리몬 바로!
모두를 마치고 다음은 공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